원슈. 오, 그런 춤이야. 그런 춤을 뮤직비디오 때 하면 돼. Jason, you want to say hello to my fans? Hello to your fans. 일단은 방금 말했던 게 그 기타 얘기한 거랑 그리고 뭐 아우트로에 우리끼리 뭔가 약간 얘기하는 걸 넣어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으시겠대. 아, 아우트로에. 그래, 내 생각에는 노래는 나레이션이었고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된다면 비디오 버전에서만 나레이션이 있다거나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빼면 좋을 것 같은데. 바꾸고 싶은 건 없는 거지, 가사나 뭐 그런 거. 오늘 한 번 더 들어볼게, 오늘. 아, 그럼 처음부터 들어볼래? 어. 그래? 아, 여기 말한 거구나. 야야야, 근데 뭐 그게 더 괜찮냐? 아, 그래도 아니, 지금 가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안녕하세요. 어떡해. It's like, it's like not their life. It's like something added to FX, the voice FX, you know that feeling? If we do that, we can leave your vocal. Yeah, maybe. And on top. 그니까. 그러니까 좀 백그라운드로 나올 수 있게 너무 노래처럼은 안 들리고 그냥 야야 지금 가는 게 맞냐? 아, 그래, 지금 가는 게 맞다니까? 그런 재밌는 대화를 넣어봐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해, 약간. 지금 그냥 내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해도 그냥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냥 해보는 것도 너의 곡이니까 그냥 너가 표현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뭐 약간 그런 멘트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재밌는 거면 뭔가 짜지면은 아우트로를 볼까 그러면? 야, 그래. 아우트로에 진짜 어떤 멘트를 날려줘야 될까? 진짜 약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거 한번 지나고? 야, 지금 하는 게 맞아? 아,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야, 기다려. 아니야,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안에 대화. 대화 너도 재밌을 것 같긴 해. 그 아이디어 좋네. 잘 던졌네. 노래 is like love theory, right? 어. Textbook. 어. Following the rules. 그니까. Manual 같은. 어. 야, 그 다음 매뉴얼이 뭐였지? 뭐 이런 걸로? Maybe? 그다음 매뉴얼이 뭐였지? 아, 그다음 네가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1번이랑 2번 지금 했는데? 3번 뭐였어? 3번? 3번 잠깐 다 찾아보고 있어. 아, 모르겠네. 지금 일단 말 시켜볼게. Baby. 이렇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결국엔 follow your heart. 그 매뉴얼을 그냥 love theory라고 부르는 건 어때? 매뉴얼이란 단어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져서. 아, 그러면은 love theory 우리... 몇 장 이런 식으로. 야, 그래서 우리 love theory대로 하고 있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러브 디어리 제4장 25조 막 이런 느낌. 어느 정도 텐션감 있게 계속 빠르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한 이하는 일단 이거야. 그 계승치레가 포인트인 거고 러브 디어리가 포인트인 거고 이라는 그냥 노멀하게 그냥 지금 가는 게 맞아?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아니 지금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니 내 말 들어보니까 원래 연애는 밀당이라는 게 아 그 무슨 지 말 잘 때가 다 되는 게 없잖아 막 이러면서 약간 싸우다가 가는 그런 느낌. 야야 그래서 우리 러브 디어리대로 하고 있지? 잠깐 기다려봐. 잠깐 자 내가 찾아다 줄게. 아 그래? 그래 지금 손 잡아? 아니 그럼? 그 준비한 눈빛 보여줘? 아 눈빛이 제일 중요하다. 그 계승치레 눈을 계승치레 떠야. 야 일단 갔다 올게. 계승 괜찮은 것 같아. 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곡부터 시노십스까지 준비한 건 처음이라 재밌네. 빡세면서도. 사운드 괜찮겠다. I need, 어? I need 이런 식으로. 그래? 두 번. 좋아. The bass is loud enough for you here? It's okay? 뭘 하는지 너만 모르 좀 놀아 You are my love if you're me Tell me I think I'm falling in 아까 어떻게 한 듯이 시간이 You need a dictionary 좋아요. 근데 나도 이해 지금 전화하긴 반대 내가 하는 말은 명심 결국 너 나겠지만 네?
내가 볼 때 여기서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아. 일단. 아, 발음 little bit. 오케이. 아, 바운스 한 번.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원슈랑 저랑 Love Theory라는 곡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세션의 최종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만날 때는 정말 스튜디오에서 정식 녹음을 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될 건데 저랑 원슈타인의 Love Theory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일단은 이 곡이 원슈타인과 함께 일단 공동 작업을 하는 노래고요. 컨셉은 어느 정도 B급 감성이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었었으면 좋겠고 막 어느 부분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해오기도 했거든요. 약간 처음에 이제 곡 가사 컨셉처럼 이제 옆집에 여자가 오는데 이제 두 천재가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것도 뭔가 사랑의 이론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뭔가 제가 원슈타인한테 막 물어보는 듯한 그런 내용을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춤을 춘다고 한다면은 저는 2절 사비 한 번 정도를 춤을 그냥 멋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슈타인은 그냥 약간 옆에서 간단한 동작들을 알려줘서 뭔가 그런 재미난 춤을 춘다던가 혹은 좀 간단하고 심플한 동작들을 한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댄서분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뭔가 좀 딱 그 한 포인트만큼은 좀 춤을 좀 예쁘게 찍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는 포인트가 이게 영상이 전혀 그냥 사람들이 보고 그냥 재밌게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좀 더 멋있는 것들을 어필을 계속하려면 좀 더 앞부분에도 뭔가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저는 이제 세컨 코러스였거든요. 아, 춤? 거기부터 연결돼. 네, 딱 그 정도 포인트만 생각했어요. 너드 춤 멋있게 저기 브릿지 저렇게 서로 장난치는 거를 많이 찍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디징 할 때도. 네, 우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슈랑 저랑 이제 주고받는 단어를 만들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이제 스토리가 원슈는 저한테 무전으로 알려주는 거죠. 야 이제 여기서 이거 러브 디어리대로 하면 돼. 이거 눈빛을 보여주면 돼.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여자 앞에서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 거죠. 약간 그 아바타처럼. 그래가지고 딱 그 정도 약간 시츄에이션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아우트로에는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원슈가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이제 마음이 급해버리니까 약간 이렇게 베이비 이러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너들이 이제 나르시즘 태용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청문을 받다가 사랑에 빠지고 같이 이제 핸드폰 속으로만 연락하던 이제 원슈타인한테 이제 틱톡커 연애 전문 틱톡커 원슈타인한테 이제 연애 코치를 받고 달라지는 어떤 그런 스토리 줄거리인데 캐릭터는 저런 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뭐 좀 너드 캐릭터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네. 뭐지 제가 그 네. 춤을 네. 사실 쉬운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네네. 네. 우선 차라리 저 혼자 춤을 추다가 뭐 옆에 카메라 싹 돌렸는데 원슈가 그걸 따라하고 있다던가 뭔가 그런 식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일단 저의 요는 그거였어요. 너무 쉬워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감흥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아 근데 그게 스토리텔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춤을 너무 잘 춰버리면 아니면 좀 더 웃기게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얼굴을 바꾸는 거죠. 네, 네. 나랑 원슈랑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냥 생각만 해주세요. 왜냐면 저의 요는 그거였어요. 너무 춤이 쉬어버리면은 오히려 나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페이스 체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춤을 잘 추는 모습을 뭐 잠깐 한구다리에 보여준다던가 뭐 이글루가 녹으면서 난 이제 준비가 됐어 하면서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스토리야 짜면은 나올 것 같긴 한데 톡이나 인스타그램 안에서 춤을 추시는 팬분들은 진짜 춤을 잘 춰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뮤직비디오가 그래도 저게 제가 쓴 곡이다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좀 사실적인 것들이거든요. 춤출 땐 웃어도 되죠. 춤출 땐 갑자기 멋있는 표정을 짓는 거야. 원슈가 찍으면서 어? 어? 막 이러면 재밌을 것 같고. 앞단에는 내용이 다 건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화려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작이 뭐였지? I think I'm gonna, I think I'm gonna hit me. You, you. So please, please. 아무래도 이 곡의 포인트 동작은 저는 사실 마지막 I need you 파트거든요. 아! 여기서 좀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다른 동작들은 따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 마지막 동작에는 I need you, I need you 하고 여기서 이게 약간 꺾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활처럼 마치 활어처럼 싱싱한 활어처럼 딱 꺾여주고 픽 하고 돌아주셔야 돼요. 쑥스러운 느낌이죠. 아. I 몰라 하는 느낌으로 I need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좋아요. 사실 이 동작뿐만 아니라 정말 포인트 되는 동작이 너무 많아요. 사실 다 포인트예요. 생각하는 거. 심장이 튀어나옵니다. 심장이 너에게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진정해, 진정해.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고 다시 내 가슴을 부여잡고 우린 느리게 흘러갈 거야. 나는 괜찮아. 응. 퉁퉁퉁. 나 이것도 너무 좋아. 짠.
하고 다 가사에 맞췄어요. Fairy, love fairy, dictionary. 이게 좀 어려워요. 아무튼 이렇게 또 바다 안무가님이 또 이제 틱톡, 쇼츠, 릴스 장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재밌는 하나의 또 챌린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